게임을 즐기시는 게이머라면 한 번쯤 했을 법한 변명이 있죠. 눌렀잖아. 왜 나는 안 보이지? 왜 안 나가는데? 장비 탓들을 해봤을 건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요 모니터는 장비 탓이라고는 먹히지 않는, 그냥 무조건 이 손이 문제인 모니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AOC에서 작정하고 만든 최상위급 게이밍 모니터 에이건 254FG입니다. 제가 최근에 협찬 영상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제품들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채널 특성상 신제품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고가의 장비들도 많은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협찬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아주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AG254FG 요 모델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직 국내 리뷰가 없더라고요.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가격은 11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2주 전에 언박싱한 영상부터 가볍게 보자고요. 일단 구성품은 프리미엄급 제품답게 꽤 다양한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원터치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 기본 패널, HDMI 케이블, DP 케이블 등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추고 있고요. 설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퀵 스위치 키패드, 주변 잡빛을 막아주고 몰입도를 높여주는 후드도 있죠. 요거 네. 후드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안쪽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스웨이드가 잘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석으로 아주 딱 맞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부착이 되죠. 기본 베젤이 얇기도 하지만 몰입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베젤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탠드는 틸팅, 스위블, 엘리베이션, 피벅까지 모두 동작이 되며 빌드 퀄리티도 아주 뛰어나요. 특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아주 작은 로고를 보여주는 프로젝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에이건, 다시 반대로 돌리면 로고, 그리고 색깔도 바뀌고요. 아주 저 같은 겜창 입장에서 아주 예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모니터 뒤편에도 LED가 아주 화려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화면 하단에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무지갯빛 LED도 위치해 있어요. 진짜 이게 아주 얇게 보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방해는 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예뻐서 가심비를 높여주는 포인트였습니다. 디자인만큼은 정말 예뻐요. 기본적인 조작은 뒷면에 위치한 조이스틱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전원부터 선택 모두 하나의 키로 조작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 간편하게 되어 있죠. OSD 메뉴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임 모드 전환, 조준점 모드, G싱크 기능, 온오프 등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아까 구성품에서 보여드렸던 퀵 스위치 키패드도 활용성 면에서 아주 뛰어났는데요. 특히 1, 2, 3번 키마다 각각 게이머가 원하는 모드를 설정해 즐기는 게임에 맞게 빠르게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뒷면 상단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화면 밝기를 조절해주는 휘도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꽤 정확하게 주변 밝기를 측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단자는 HDMI 포트가 2개, DP 포트가 1개이며 마이크 입출력 단자, 이어폰 단자, 급속 충전 및 다운스트림을 지원하는 USB 3.2 포트가 2개, 업스트림을 지원하는 USB 3.2 포트 1개 등 꽤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입력 단자가 모니터 하단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DP 포트나 HDMI를 꽂고 빼기가 상당히 불편한 편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의성, 뭐 기능적인 부분, 디자인, 뭐 감성,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내장 스피커가 있거든요. 좌우 각각 5W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TS 기능도 들어가 있고 출력도 빵빵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실제로 음질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일반 스피커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스피커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외관, 부가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스펙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고요. 게이밍 모니터로서 왜 좋은지 장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시야각도 넓고 쨍하고 선명한 느낌의 패널이죠. 화면 크기는 24.5인치, 해상도는 FHD입니다. 최근 OTT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선호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게이머라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24인치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골드가 게임을 해도 큰 화면으로 게임할 때보다 24인치가 반응 속도며 시야며 모든 면에서 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화면 밝기는 최대 450니트, 색재현율은 sRGB 기준 110%입니다. 게이밍 모니터 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스펙이에요. 물론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모니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간단한 인터넷 작업, 웹용 작업이라면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논글레어 빛반사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조명이 많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눈부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인데요.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화면 주사율은 360Hz입니다. 응답 속도도 그레이 2 그레이 기준 1ms. 그냥 장비 탓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360Hz의 어마어마한 주사율이 일반적인 게임을 할 때 체감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FPS 게임처럼 화면 전환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빠른 게임을 하신다면 분명 144Hz, 240Hz 모니터보다 더 부드럽고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사용해보니까 역체감이 크더라고요. 144Hz 모니터랑 얘랑 써보면 확실히 부드럽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제 눈은 끝났습니다. 비싼 거, 맛있는 거 벌써 맛봤어요. 엔비디아 G-Sync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원이 아닌 G-Sync 모듈 자체가 탑재된 모니터이죠. 엔비디아의 관련 기술을 완벽한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G-Sync를 통해 고프레임의 화면에서 화면 찍김이나 왜곡은 완벽하게 개선해주고요. 빠른 화면 전환에서 느껴지는 모션 블러를 낮춰주는 엔비디아의 ULMB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마우스와 키보드 등 입력 장치와 CPU, GPU 간의 레이턴시를 최적화해주는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죠. 앞서 말한 모든 기능들은 OSD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끄고 킬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게임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게임 모드, 에임을 표시해주는 조준선 모드, 인풋렉 제거, 플리커 프리, 블랙 이퀄라이저까지 웬만한 게이밍 기능들은 다 때려 박혀 있습니다. 뭐 게임을 할 때 0.01초 진짜 몇 프레임까지 구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신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쯤 사시면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냥 프로급들이 써도 전혀 손색없는 모니터죠. 물론 단점이라면 저 같은 골드충이 쓰기에는 약간 오버스펙이라는 것도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하는 것, 손은 골드지만 장비가 챌린저가 된다는 건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오버스펙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게이밍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 크기가 25형이라는 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을 할 때만 세컨 모니터로 쓸 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모니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AS 부분인데요. 이거는 알파 스캔에서 AS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품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추가 연장이 돼서 무상 보증이 1년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총 2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가의 모니터인 만큼 AS 기간이 충분한 요 녀석을 선택하는 것도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에이건 254FG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게이밍 모니터가 맞습니다. 119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디자인, 빌드 퀄리티, 게이밍 성능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수준입니다. 진짜 게이밍이 목적이라면 단점이 없는 모니터라고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모니터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사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360Hz 모니터가 많지도 않거든요. 그 모니터들 중에서 얘는 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제 리뷰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바.